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수학교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연간 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다채로운 충북 소식과 함께 CBITV 한초희 아나운서와 연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특수학교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충북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가 의무 교육 대상을 중심으로 시도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은 10개 시도, 6개 시도는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 지원 유형 중에서도 초중학생과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하는 형태는 충북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10일 청주공항에서 20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청주공항은 24시간 개방과 120시간 무비자 환승 공항 지정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공항은 내년에도 일본과 동남아 등의 국제노선 다양화 등으로 이용객 25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충북도 민관정협의체는 지난 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중부 고속도로 확장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체는 이에 대해 충북 홀대라고 규정하고 내년도 총선에서 이 사업이 여야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도민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충북도와 시군, 충북발전연구원은 정부의 타당성 검증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유네스코를 방문해 충주에 세계무예센터 건립 협약을 맺었는데요. 충북도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국회는 준비 예산을 합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귀에 익은 구령과 함께 리듬을 탑니다. 사뿐사뿐 발걸음을 움직이며 다양한 공격을 행합니다. 세계무예의 중심 고장 충주에 국제무예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유네스코와 손잡고 전통 무예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국제무예센터를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세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유네스코를 방문해 협정을 맺어 건립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도 이달 중 문화체육관광부 충주시와 함께 국제무예센터 협의 사항 양해 각서를 맺고 국제무예센터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국제무예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8억 5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세계 무예산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또 국제스포츠 외교 활성화와 무예를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도 보급합니다. 국제무예센터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무예 분야에서 한국과 충북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고품질 쌀 안정생산 농산시책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됐습니다. 도는 모내기와 벼베기 등 적기 영농 추진과 가뭄 피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를 지원한 것도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이로 인해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장과 상금 1,3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2015 아시아 MRO리그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 항공 MRO 관련 주요 기업 대표와 전문가들이 아시아권 MRO 산업 동향과 시장 변화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업 전략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은 아시아권 공동의 항공 MRO 산업 저해 요인들을 발굴하고 해결책과 발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아시아권 MRO 협업 인프라를 강화시킨다면 향후 글로벌 MRO 시장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상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은 각국이 함께 글로벌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5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이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지사와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상식은 도민대상 심사 경과 보고와 수상자 공적 영상물 상영에 이어 시상과 소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대상으로는 지역 발전에 헌신해온 충북인 4명에게 상패와 도민대상증이 수여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내가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충북인이 많아질수록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8일 청주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나누면 더해지는 행복한 변화, 자원봉사 충북이란 주제로 지난 1년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을 돌며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연결해온 함께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기가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장과 도지사에게 반납됐습니다. 이어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 관계자에게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자원봉사센터장의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한 제21회 소비자정보전시회가 8일 개최됐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청주문화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는 각종 전시관 운영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처 요령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정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은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11개 시군 하천을 대상으로 봄철과 가을철 하천 재방정비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의 제천시, 우수기관의 진천군과 음성군이 선정돼 총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에 대해 재방 단면의 유지 공작물 일제 정비,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로 인해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2분기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21억 원 증가한 33만 3천 대에 대해 4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12월 1일 기준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자동차세 부과 건수가 15,700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223억 원, 충주시 57억 원, 제천시 34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추가 일본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보훈대추는 보라무역을 통해 일본 유통업체로 보내져 일본 도쿄 등 주요 관광지에서 유통됩니다. 첫 선정 물량은 대추과자 120kg과 건대추 380kg 등 모두 500kg입니다. 수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71만 원 정도로 규모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본으로 첫 수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현재 태국과 베트남에도 샘플을 보내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도는 전했습니다. 제7회 119 안전과 나눔 문화 행사가 CJB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중 지사를 비롯해 긴급 구조 지원 기관과 재난 현장 유공자, 소방 안전기관 종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소방정책 토론회에 이어 안전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안전 다짐 선포식, 화재 피해 천사 기금 전달과 문화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119 사랑을 함께 나누는 행사로 거듭나길 소망한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